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하나님은 이제 하실 일을 다 하셨습니다.
본문 21절 22절입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하나님은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기 위해 이삭이 태어나게 하셔야 했습니다 21절에서 하나님은 이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사인을 주셨는데요 이삭이 태어날 날짜 즉 내년 이 시기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태어날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붙잡고 24년이나 씨름하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잡고 싸우신 까닭은 그의 인간적인 믿음이 다 소진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수치를 당하고 위기에 처한 아브라함을 구해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야단치거나 혼내시지 않았습니다. 그가 기근을 만나 도망갔을 때도 언약을 믿지 못해 불안해할 때도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도 다시 격려하시고 다시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자주 곤두박질하는 까닭은 아직도 옛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성령을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죠. 끝까지 우리가 옛사람을 물고 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자존심 때문에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에게 밥을 주는데 어떻게 더러운 그릇에 줄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그릇에 밥을 담아 그렇게 주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나님이 옛사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옛사람을 포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인간적인 믿음이 발전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인간적인 믿음을 포기하고 죽을 때 하나님이 새로운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죠.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네, 믿음이란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내 경험대로가 아니라 여론이나 조사 기관에서 말하는 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순종할 때가 바로 믿음이 생기는 순간이죠. 이런 의미에서 23절은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인간적인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들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를 포기하기까지 24년이 걸렸습니다. 자기식으로 믿고 행동하고 주장하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식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기와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과 돈으로 산 모든 사람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사람에게 할 일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단입니다. 몇 가지 시험해보고 비교해서 제일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모험입니다. 믿음은 자기 포기입니다.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죠. 결단 없이 믿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기 직전에는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모릅니다. 한 번의 결단이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처럼 결단하는 것이 믿음이죠. 23절에서 아브라함은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앞선 22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계산했지만 이제는 모든 인간적인 믿음과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인간적인 모든 믿음과 결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믿음, 거룩한 믿음, 성령의 믿음, 보혈의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인간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꾸 이것저것 따집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지배할 때는 이리저리 뒤척거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둔 사람들은 단순하게 삽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뵌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뵌 때는 13세였더라. 흥미로운 사실은 이 모든 일이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믿음으로 할례를 행함으로써 인간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거듭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약속의 자녀가 믿음의 기초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간적인 믿음이 종식되어야 하나님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이제 아브라함은 손에 쥐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의 삶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이 움직이는 그런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인간적인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우리 스스로가 움직여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믿음, 거룩한 믿음, 성령 충만한 믿음의 기초에 믿음 생활을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은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든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의 기초에 여기까지 오셨나요? 혹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에 기초한 그런 나의 신념으로 지금까지 오셨다면 이 시간부터 과감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하여서 다시 태어나시고 다시 믿음을 신앙생활을 과감하게 시작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계속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시작,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을 통해서 행해지고 기적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도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기초에서 다시금 믿음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이 땅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따라가는 참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참된 거룩을 추구하고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며 먼저 희생하고 낮은 자리에 임하여 세상에 도전하는 믿음의 공동체들이 되어지도록 다시금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릴 때부터 체득하게 된 경쟁사회의 논리는 경쟁을 자신의 능력과 은사를 탁월하게 만들어가는 훈련이라기보다는 이겨야 산다는 식의 메시지로 각인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는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베풀고 더 감사하고 더 나눈 아름다운 경쟁보다 파괴적인 경쟁이 월등히 많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파괴적이고 폭력적이며 배제적인 경쟁의 논리가 우리를 집어삼키고 있으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히 지난 몇 년간 한국 사회에서 심화된 생존을 위한 경쟁 구조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십자가로 참 평화를 이루시고 주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신 그 낮아지심으로 측량할 수 없는 평화와 사랑의 나를 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은 이 경쟁사의 구조도
십자가 앞에서는 그 힘을 잃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따라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기기 위한 경쟁에 맹목적으로 나서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한 열심으로 평화를 내어주임으로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제하기보다 포용하고 도태시키기보다 함께하기 위한 일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자신과 자녀들을 무서운 속도로 밀어붙이고 어디로 가는 것인지조차 분별하지 못한 채 달려갈 때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잠잠히 바른 방향을 생각하고 묵묵히 그 길을 갈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쟁 논리에 빠져 정의롭지 않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나 경쟁사를 이기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믿음으로 견고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남보다 더 잘난 외모, 더 좋은 집과 자동차를 소유하기 위한 끊임없는 경쟁, 욕심에 굴복하기보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매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크고 화려하며 많은 사람이 모이고 주목받는 교회가 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한 살아있는 교회로 성장해 가는 일에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하나님, 우리 일상은 그야말로 경쟁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평화가 숨쉴 틈이 없고 사랑이 지식하며 이웃을 위한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하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평화를 가져오며 사랑으로 충만케 함을 믿습니다. 매일 매 순간 그 사랑으로 호흡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이 한날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일상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